아름다운 새는 다시는 이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며 자신의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.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매일 못난 새가 물어다 주는 애벌레만을 먹으며 그 새만을 바라봤죠. 못난 새는 그런 아름다운 새를 위해 평생 먹을 먹이를 둥지에 모아온 뒤 자신도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.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서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이 마을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. 이제 첫눈이 온 다음날 암컷 새가 수컷 새를 진흙하면 그날 그 새들은 바로 둥지에 들어가 날개를 부러뜨리죠. 그래서 이 마을의 수컷 새들은 어린 시절부터 평생 먹이를 준비하고 튼튼한 둥지를 지켜야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새들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.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던 매가 날지 않는 새들을 발견했고 그 매는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모아 이 마을의 새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. 하지만 못난 새의 둥지는 매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튼튼했고 결국 이 마을엔 못난 새와 아름다운 새 이 둘만이 남아 매일 서로만을 바라보고 먹이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 둘은 슬프지 않았습니다. 어차피 둥지 밖을 나가지 않았던 둘은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죠. 둘에겐 그저 서로만이 중요했습니다. 먼 훗날 못난 새가 늙어 죽고 아름다운 새는 그제야 둥지 밖을 나와봤습니다. 이미 마을은 황폐해졌고 아름다운 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죠. 그때 바로 위를 날고 있던 매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새를 잡아먹었습니다. 그렇게 그 공작새만한 이름 모를 새들은 세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새들이 되어버렸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
네, 저희 그 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문태우 교수님의 새해 가장 이상한 결정을 들어봤습니다. 동화를 지어주신 문태우 배우님과 낭독해주신 네 명의 배우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대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면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.